권의 극에 달한 자 고우키 스트리트 파이터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대가를 한 방에 쓰러뜨리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데뷔했었죠. 고우키는 풍리마산유 출신으로 고우테치의 제자였습니다. 동문으로 친형인 고우켄이 있죠. 고우키는 강함을 너무 추구한 나머지 스승이 금기시하는 살해의 파동에 휘말리는데 결국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스승인 고우테치를 순옥살로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염주를 들고 자취를 감추죠. 고우켄은 살해의 파동을 배제한 격투수를 만들어 류아켄에게 수련시켰습니다. 어느 날 살해의 파동을 강화한 고우키는 고우켄을 찾아오고 고우켄을 쓰러뜨린 뒤 또 다른 강자를 찾아 사라집니다. 특히 고우키는 류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는데 류는 고우켄의 가르침에 따라 살해의 파동을 억제하지만 고우키는 류가 살해의 파동에 눈을 뜨도록 유혹합니다. 놀랍게도 또 다른 반전이 있는데요. 사실 고우키는 살해의 파동을 제어 중이었고 이성을 지키기 위해 운둔하며 수련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류와 싸우며 살해의 파동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던 것입니다. 고우키가 살해의 파동에 완전히 잠식되면 광기의 원의로 변하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신급 괴물이 되며 이길 존재가 없습니다. 고우키는 일반적인 보스들과 달리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약자를 배려하는 게 아닌 죽일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고우키가 강자로 인정하는 자들은 베가, 류, 고우켄, 그리고 겐이 있습니다. 겐은 고우키에게 결국 죽습니다. 수많은 콜라보 게임과 다른 격투 게임에도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철권의 등장에 엄청난 포스를 내뿜습니다. 스토리상 비중있게 등장하고 헤이아치와 카지아도 고우키를 괴물로 인식합니다. 엑스맨 대 스트리트 파이터에선 울버린과 라이벌로 나오고 마블 대 스트리트 파이터에선 메가 고우키라는 캐릭으로 보스가 됩니다. 살해의 파동이 더욱 강화된 진 고우키도 엄청난 포스로 나오는데 갓 로갈과 만나 싸우기도 했습니다. 철권 X 스트리트 파이터에선 오우거를 쓰러뜨리고 자신의 그림자에서 나온 광기의 원유와 당당하게 싸우려는 포스도 보여줍니다. 해외 버전에선 아쿠마라 불리는데 악마라는 뜻의 일본어입니다. 剣を極めし者なり。